지원을 대신해 사고를 당했던 지역은 13화에서 머지않아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 일부러 손주바보인 자신의 할아버지 유한일 회장의 뚜껑이 제대로 열리게 만들기 위해서 지원과 짜고 거짓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척 연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화에서 지역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괴로워하던 지원은 수민의 사주를 받고 온 자신의 친엄마에게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른 남자 때문에 남편과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 주제에 이제 와서 딸이 재벌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선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큰 상처를 받은 지원은 아빠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지역을 그리워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수민의 아버지 정만식이 운전하는 트럭이 갑자기 지원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라에게 사주를 받은 정만식이 지원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지혁이 자신의 차로 덤프트럭을 막아내면서 지원은 위기를 벗어나게 됐지만 대신 지혁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 사고로 기절한 지혁을 응급실로 데려온 지원은 혹시라도 혼수상태에 빠진 지혁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만 다행히 지혁은 곧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나자마자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키던 지원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의식을 찾은 지혁이 지원을 보자마자 뜻밖의 말을 꺼내는데요. 자신은 이대로 계속 혼수상태에 빠진 척 연기를 할 테니 지원에게도 자신이 깨어나지 못해 슬퍼하는 척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보고받을 정도로 손자를 아끼는 유한일 회장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이 드라마가 캐릭터의 역할이나 설정 같은 것들을 바꾸고 덤프트럭 신처럼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추가로 생기기는 했지만 원작 소설에서 나왔던 큰 스토리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원작에서 유희연의 부탁을 받은 유한일 회장이 오유라를 응징했듯 드라마에서는 유지혁이 다친 것을 본 유한일 회장이 오유라를 참교육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원작에서 유희연과 오유라의 관계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 친구가 없던 희연은 오유라를 둘도 없는 친구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향해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돌림을 계속할 때 오직 오유라만 희연의 옆을 지켜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희연이 가지고 있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부터 오유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아내와 사별한 지혁의 아버지는 희연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후 지혁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뒤 뒤늦게 희연의 존재를 알게 된 유한일 회장은 희연 모녀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원래 오유라는 자신보다 못한 희연을 돌봐주는 척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것뿐 속으로는 그녀를 무시하며 친구로 여기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연이 UNK 회장의 손녀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자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서 겉으로는 희연과 친한 척 행동을 했지만 뒤로는 친구들에게 희연의 험담을 계속하며 그녀를 따돌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희연은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 생각했던 오유라의 본색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는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다행히 위험한 순간에 구조대에 의해 구출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삶의 희망을 잃은 희연은 일부러 혼수상태에 빠진 척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 중 누구도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동안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지혁이 매일같이 찾아와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본 희연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상처받은 마음을 털고 일어서게 되죠. 그런데 뒤늦게 희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오유라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한일 회장은 즉시 오유라를 자신의 집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자신보다 못한 일반 사람들을 깔보며 살아왔던 오유라는 유한일 회장에게 생애 처음으로 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오유라에게 제1그룹을 만든 자신의 할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유한일 회장은 그런 그녀에게 제1그룹 창업자인 이 할아버지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시절에 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덕분에 지금의 제1그룹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내 입장에서 보면 너희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나에게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감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내 손녀를 건드려? 라고 말하며 호통을 쳤죠. 그렇게 유일한 회장의 눈밖에 난 오유라는 그동안 그녀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유희연 대신 유지혁이 유한일 회장의 분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혼수상태에 빠질 만큼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유한일 회장은 사람을 시켜 지혁이 다치게 된 원인을 조사해본 끝에 오유라가 정수민 일가를 사주의 지원을 죽이려 했고 그것을 막으려던 손자가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유한일 회장은 그 일과 관련된 오유라와 박민환, 정수민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내려줄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